해드리고 싶고, 오늘이 빨리 했다고 기자 선생님께서 물어봤죠.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철거하는 것이 제천 13만 5천 명의 제천 시민을 위해서는 발 빠른 처사고 합리적인 그 위해서 결단이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그큰 아픔, 그 유족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계속 가지고 있는 또 노려보는 상태로 갈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하재참사 건물 철거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격적으로 철거가 시작되는데. 특히 철거 과정에서 안전에 최대한 신경 쓰면서 우리 업체 측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하재 참사와 더불어서 동시에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을 위해서 실시 설계를 바로 시작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특별급여 30억 원이 확보된 상태고, 도비의 지원을 좀 받고 시비 투자해서 한 5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 하서 근처 주민들의 문화와 여유와 그러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번듯하게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재 복합 건물 우리 상호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다시는 제천에 이런 아픔이 없도록 촘촘한 행정 추진 또 촘촘한 안전 예방을 위한 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재 참사에 희생되신 29명의 여러분 우리 이웃 친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4월 달부터 국회에서 권은희 의원님 주관을 해서 소위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국회에 현장 조사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이 미뤄지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지금 하소 상권의 문제 또 우리 제천 시민들의 아픔 이런 거를 도외시한 국회의 어떤 그 현장 조사에는 절대 저희가 찬성할 수 없고, 충분한 기회를 드렸습니다. 내부 정리할 때한 보름 동안에 오셔서 조사를 해라라고 저희가 공문을 띄웠고, 또 검찰의 어떤 증거 보전, 또 제천시에서 철저하게 층별로 다 비디오 촬영 해놓은 상태라서 현장 건물 철거랑 현장 조사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참사가 워낙 컸던 사건이라서 근본적인 치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해서 저쪽 하소공원에다가 추모공원을 무탈하게 서로 합의하여 잘 만들었고, 현재 건물 철거된 이 이터에다가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비를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5층 규모로 만드는데, 지역상권 상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 또 하나는 우리 하서 지역 주민 학생들, 또 어떤 문화욕구가 있는 분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연계된 주변 상권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할 것이고요. 또 하소 일대에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그만한 집터라든지 이런 것을 골목형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여러 것들을 좀 주변 하소 주변 상권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들을 할 것이고요. 또 주변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주변 상인들에게도 공감받는 그러한 하소 상권 발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가족 그 보상 문제는 지금 저희가 주체가 아니라 충청북도가 사실 주체가 되고, 유족 측과 충북도 간에 긴밀하게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주변에 어떤 자질 뭐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소방관 처벌이라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서로 합의 안된 부분이 있지만 조만간에 해결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 충청북도 차원에서의 해결이 또 제천시에서도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충청북도랑 협의해서 제천시에서도 최대한 어떤 그 보상에 대한 예우를 갖출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안에도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 시점 그래서 그 국회 조사에 대한 어떤 시점이 4월 초부터 좀 내부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20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와서 하시라라고 했고 또 우리가 공문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와 오셔서 하시면 좋겠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현장 조사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한 증거들 또 제천시 확보한 여러 가지 자료들로 충분히 현장 조사에 준하는 활동을 할수 있다라고 자체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 조사위원회가 제천시 간에 갈등은 있을 수 전혀 없다라고 없었습니다. 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우리 스케줄, 우리 철거 스케줄을 충분히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가 있었으면 제가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할 건데 그런 리스폰스가 없었기 때문에 제천시 의제대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철거 시점은 저는 가능한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철거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철거 시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철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거는 요소 하소 주변 상권의 일이라기보다는 제천시 전체의 얘기다. 저도 아침 출근을 하면서 일로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아픔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제천 시민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트라우마 같은 건데 이것을 계속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저는 시장 취임하면서 조속하게 이 하소 건물, 이 참사 건물을 철거했다라고 조언을 했고 이게 지금 5월 7일 현재 철거하게 되기까지는 제천시에서 무단한 노력을 했다. 빨리 철거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경매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저희가 제천시 소유 건물로 만들어서 이걸 철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 담당부서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 담당 팀장의 노력은 사실은 굉장히 컸다라는 숨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오늘이 빨리 했다고 기자 선생님께서 물어봤죠.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철거하는 것이 제천 13만 5천 명의 제천 시민을 위해서는 발 빠른 처사고 합리적인 결단이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기류를 철거 정리하였습니다.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그리고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내부 마감재까지 다 철거를 하였습니다. 대통령 장비가 올라가기 위한 기관들을 철거하기 위한 소형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재원은 2.7톤 정도 되고요. 크레인은 90톤 크레인입니다. 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천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을 구조하는 운전자와 역상을 위치하고 있는 신호기관의 무전기 소리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장 문의 인원을